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얘기들을 할게요. 프린트물 8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해설은 아니니까 자, 거기에서 원래 이제 그 번호가 1, 2, 3, 4로 안 간 이유는 원래 시험 번호대로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고 해설은 뒷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뒤에 해설은 나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해설을 막 그 적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식으로 얘기를 해 본다면 이 문제가 Z12 by Z6에서 이게 군준동형일 때 문제에서 fxy는 9x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변형을 시켜도 되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 문구 안에서 다른 말은 없었지만 군준동형 사상이라는 얘기는 이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뜻이에요? 군이라는 얘기죠? 군이라는 얘기니까 암묵적으로 얘네들은 덧셈 군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은 곱셈 군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덧셈 군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주어진 군준동형 사상이 이루어지면 커널 F는 항동원이죠. 덧셈군의 항동원으로 가는 원소들의 모임일 얘기가 되면 뭐 이론적으로는 얘가 정의역의 정규 부분군이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주어지면 제1 동형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Z12 by Z6 커널 F는 무엇과 동형적이냐면 치역 F와 동형적이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뭐를 물어봤냐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Z12 by Z6의 커널 F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습니까를 물어본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뭘 물어본 거예요? 치역 속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내가 수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커널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커널을 구해서 이런 것들의 과정이 일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문제는 기입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논술형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기입형은 과정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다 틀려도 답이 맞으면 맞는 거고요. 과정이 맞았는데 답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답이지 과정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커널을 몰라도 무엇을 안다면이에요. 치역 속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치역이 주어지면 얘가 무슨 군이에요? 얘가 순환군이죠. 그렇죠? 순환군이니까 치역도 무슨 군일 거냐면 순환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주어졌을 때 1,0과 왜냐면 여기서 생성원은 1,0과 0,1이 생성원이기 때문에 1,0과 0,1이 무엇으로 대응된지를 체크해 보면 되는데 1,0은 9로 대응되고 0,1은 0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9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미지 F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9와 공역 속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10이니까 12의 최대 공역 수분에 12가 돼서 4라는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를 물어본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이것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것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커널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를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커널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커널의 뜻이라는 것은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대수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도 나와요? 선형대수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수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데선 커널의 개념이 나와요. 그럼 커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주면 커널 속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항등원으로 가는 거죠. 항등원으로 가게 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분할을 해주는데 이 분할이 등분할의 개념으로 가요. 등분할의 개념으로. 다시 말해서 등분할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와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가 다 뭐라는 얘기예요? 같다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하나로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로만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원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 뜻은, 요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Z12/Z6을 커널 F로 등분할을 했을 때 분할의 개수, 즉 잉여류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이것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것의 뜻은 이쪽에 와서 보면 상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이평의 문제는 이 원리를 안다면 이거를 구할 이유, 이거를 구해도 되지만 무엇만 구해도 된다. 이것만 구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답은 4가 됩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의를 할 때는 답이 목적이 아니고 강의니까 과정이 목적인 거예요. 과정이 목적이다 보니까 내가 해설도 이 관점으로 풀었지 이 관점으로 답안 지시는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목적이 뭐냐 또 어떤 과정을 푸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커널의 뜻이 뭡니까? 그럼 커널의 뜻은 등분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고 선형대수에서는 얘네들은 분할을 시켜놓으면 몇 차원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에서는 잉여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를 물어보거나 선형대수에서는 잉여류가 몇 차원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선형대수에서는 이 문제도 나왔고 현대대수에서는 이것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어봤을 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는 아 이렇게 계산하는 알고리즘의 문제가 나왔거나 그러고 이거를 계산할 땐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그랑디 정리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라고 답안지는 나도 그렇게 써놓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본 건 간결하게 얘기를 할 때는 커널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것의 답은 쉽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기입형이냐 이게 기입형이 올해는 기입형이 나왔다가 내년에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은 기입형 문제는 기입형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입장은 기입형도 공부해야 되고 서술형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G에서 G'으로 가는 얘가 준동형이고 G가 유한군일 때 이것은 커널 F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같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실전에서 이거는 증명할 줄 아는데 실전에서 이 이론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이런 과목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그 90년대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증명하시오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본서라는 데서 나온 내용을 증명하시오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러한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정리의 뜻을 이해하고 있고 이것의 뜻을 이해하고 있고 얘를 활용할 줄 아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돼요. 근데 물론 대학마다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거를 프로프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얘가 사용하는 목적이 뭐고 어떤 뜻이냐라는 것보다는 증명했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다 풀어냈단 말이에요. 풀어냈는데 결과는 뭐예요? 다른 방향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가 나왔다. 그러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커널의 뜻이 뭐냐? 커널을 왜 하려고 하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배경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기본서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까? 책에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는 이러한 멘트들은 책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자는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뜻으로 내가 말한지 알지? 하고 다 말하고 있는데 독자는 전부 다 무엇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죠. 뭐만 보는 거야? 아까처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무엇하지 못하는,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증명을 잘했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본질의 뜻을 알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건 중요한 건데 커널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 강의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을 분할하는 얘네들을 등분할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등분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분할할 때 등분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등분할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넘어갈 때 확률 통계를 할 때 보통 통계를 할 때 계급값으로 나누죠. 뭐 키가 몇에서 몇 센치 몇에서 몇 센치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이게 분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할은 등분할이 아닙니다. 균등분할이 아닌데 대수의 특징은 균등분할이에요. 그래서 대수에서 균등분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은지를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무슨 분할되어 있다야? 균등분할되어 있습니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널의 핵심은 이것의 의미가 얘네가 여기에 있는 이 커널 속에 있는 멤버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얘네가 치역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뜻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죠. 얘네들 값은 다른데 얘네들의 상은 전부 다 몇이 되는 겁니까? 9가 돼서 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치 여기에서 있는 것을 보시면 이런 모양과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얘가 무엇처럼 보이냐면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과목이 뭐예요? 선형대수에서 이것을 널리티라는 말로 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영어 무지하게 못하는데 수학에서 나오는 영어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게 한글로부터 수학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자로 되어 있거나 내가 한문을 한자가 약하다 그러면 영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독일어나 스페인어나 이거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영어를 하거나 한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는데 한자는 오류가 종종 나옵니다. 한자에서 대표적인 학교 수학에서 오류가 뭐라고 나와요? 유리수가 대표적인 오류라고 하죠. 유리수는 레셔널이라는 말을 잘못 번역한 언어죠. 그래서 유리수 하면 한자로 쓰면 뭐가 돼요? 합리적인 수인데 유리수가 왜 합리적입니까? 유리수는 뭐로 정해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뜻은 레티오라 말이야. 레티오에서 파생된 건데 그거를 옛날 사람들 몰랐으니까 영어로 나온 레셔널만 보다 보니까 번역상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오류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공부할 때는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류에서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널리티라는 말이 사라진다라는 뜻인데 이게 마치 모양이 얘의 값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치 무엇처럼 표현되는 거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의 값이나 이것의 값이나 다 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와지는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라는 의미로 커널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과 그냥 아까 뭐 이게 내 디파인 해놓은 것처럼 일일이 받아 적어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학습 방법 다를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의미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커널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모르게 되면 중요한지 모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 올해 커널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올해 나오면 내년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올해 커널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법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나왔던 문제를 똑같이 내지 말자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규칙이 있는데 올해 나왔던 내용이 내년에 나오면 안 됩니다라는 규칙은 없어요. 그리고 강조하다 보면 또 내고 또 냅니다. 단지 문제 형식만 뭐 해서 바꿔서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수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얘가 되는데, 얘가 왜 대수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뭐 이건 이제 말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새로운 군, 새로운 환, 새로운 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중에 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거 말고도 군의 외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커널이 효과적이라는 거고, 이게 특히 체론으로 넘어가면 절대적 기준이 돼요. 이게 절대적 기준이 되는데, 이 절대적 기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이론적 배경이 뭐냐면 제1 동형정리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만드는데 핵심이 되는 커널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이때 핵심어는 기약 다항식이라는 것이 핵심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기출문제 다 보면 내가 한 말이 시험 문제 엄청 나와 있을 거예요. 엄청 나왔으니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 그렇다면 커널이 나오면 얘네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뭐다야? 중요한 거니까 커널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데 뒷얘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입형 문제는 아까도 했지만 이게 2점짜리면 5분이죠. 문제 읽는다, 푼다, 답 쓴다, 총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5분 안에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사기에는 5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간결한 거고,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5분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스타디를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강의할 때는 수업 끝나고 나서 스타디를 조직해서, 스타디는 내가 과제를 주고 그 과제 내에서 스타디하라고 하고, 끝나게 되면 내가 또 그 스타디하면서 질문 받고, 여러분들이 한 보고서 아까 이제 나눠준 그 자료를 매주 이제 나가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내가 첨삭해서 되돌려주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같이 공부하는 새끼 스타디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빈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는 스타디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사가 될 사람들인데 스터디라도 하면 거기에 하면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터디와 공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러한 어떤 원리들을 이해하는 공부,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할 때마다 필요로 하는 거고, 스터디를 하더라도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오케이? 네, 이거 뭐 풀이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이거 하나도 벅차죠. 아닌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급습 못합니다. 수학하면 다 풀 줄 아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수학하는데 푸는 것보다 못 푸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특히 급수 같은 거 풀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도 알고 싶습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라도 알고 싶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이 나오죠. 그럼 판정법의 목적은 뭐예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목적이지 그 값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목적을 물어보겠습니까? 도구를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알아두라는 얘기 뭐냐면 공부할 때도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물론 증명하면 좋죠. 다 좋은데 그때는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문제는 어떤 판정법을 써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여기다 또 무슨 적분까지 하랍니까? 이상 적분까지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 이것도 기입형의 문제예요. 아까 기입형은 5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가 목적이 아닌 거죠. 이 문제는 얘가 수렴하려고 하는 수렴하는데 언제 수렴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N이 몇일 때 수렴합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몇 급수의 문제죠. 몇 급수의 문제예요. 몇 급수. 이것의 문제인데 몇 급수의 문제인데 여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2n의 꼴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려는 조건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2n의 모양이니까 2n이 됐건 2n 플러스 1이 됐건 다 2n입니다. 2n이 됐으니까 수렴만 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엇이? am분의 am 플러스 1의 값이 무엇보다 적어야 됩니까? 1보다 적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문제예요. 즉, 아 여기에 참 잘못 썼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의 값이 몇보다 작은 것에서 수렴한다요? 1보다 작은 것에서 수렴합니다. 그럼 저 문제는 2분의 1은 뭐 지워질 테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럼 얘네들을 계산해 주면 이 말은 x-10의 제곱이 몇보다 적다요. 1보다 작은 곳에서만 수렴한다죠. 그러면 r의 입장에서 수렴반지는 r의 입장에서 본다면 x-10의 절대값이 몇보다 적어야 된답니까? 아 거기서 보자. 뭐가 잘못됐나? 1보다 적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잠깐. 몇 급수의 문제라서 쏘리. 몇 급수에서 수렴 반지름 R만 구할 때니까 R제곱은 무엇의 문제가 되는 거냐면 R제곱의 값이 저기에서 나오면 2분의 1의 X-10의 제곱이 무엇보다 적어야 된다. 수렴하려면 1보다 적어야 된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X-10의 절대값이 루트 몇보다 적다야. 2보다 적으니까 X는 10 마이너스 루트 2와 10 플러스 몇이에요? 루트 2 사이죠. 여기에는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N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수인 거죠. N이 문제에서 이 N이 뭐였어요? 정수인 거죠. 정수. 그러니까 정수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몇이 돼요? 얘는 8, 얘는 11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9와 10과 몇에서? 11에서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N이 10이면 어떻게 됩니까? N이 10이면 즉 X가 10이면 얘는 0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 N의 9와 얘의 뭐를? 12를 물어본 건데 이 문제도 9를 대입시키거나 11을 대입시키면 절대값이 뭐가 돼요? 제곱이니까. 같다죠. 그러니까 얘는 2배의 무엇과 같다요. A2와 같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N이 몇일 때만 적분해달라는 뜻입니까? 9일 때만 적분하시오. 그런 문제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것을 이 문제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게 무엇을 구하라? 수렴 구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만 물어봤다면 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괜히 무엇으로 바꿔버렸어요. 급수로 바꾸려다 보니까 무엇의 문제로 바뀌었냐면 정수 개수의 정수 문제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내용은 수렴 구간의 문제인데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문제가 이제 주어졌을 때 사람들마다 이제 또 뭐를 볼 수 있냐면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도 했지만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의 수렴 구간을 구하지만 수렴하려면 수렴 조건이 무엇이냐, 발산 조건이 뭐냐 이런 걸 일일이 따지기도 하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수렴 구간이 무엇이라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다. 그래서 A가 9일대를 구했고 이거는 이제 로그 함수가 나오고 지수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9를 대입시키면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9를 대입시키면 2분의 1이니까 인테그랄 1에서 무한대의 2분의 1에 t승이 뭐예요? dt니까 지수함수를 무엇하래요? 적분하시오의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수령이라면 원래는 이게 무슨 적분이에요? 서수령이라면 이게 이상적분이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죠? a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1에서 a의 2분의 1에 t의 뭐로? dt로 적분하는 게 맞지만 이건 기이평이기 때문에 굳이 뭐로? 이걸로 적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수렴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그냥 얘는 적분한 값에 1에서 무한대 그럼 여기서 자동적으로 0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이제 기이평일 때는 이렇게 푸는 거고 서수령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디테일한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문제의 뜻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수렴 구간을 요구했던 문제다 그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또는 이제 뭐 이런 수렴 구간으로 안 하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를 급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쟤네들의 문제가 무엇의 문제가 될 수 있냐면 2분의 1의 x-10의 제곱의 문제로 해석을 한다면 얘가 이제 수의 개념으로 문제가 되려면 얘는 일종의 무슨 급수예요? 일종의 기하급수죠. 기하급수. 그렇죠? 기하급수니까 수렴하려면 이 여기서 나타나는 공비의 개념이 몇 보다 적어야 된다요. 기하급수도 공비의 개념이 몇 보다 적다? 1보다 적다로 이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수렴 구간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발력인 거죠. 시험 볼 때 이 문제를 내가 시험 끝나고 여러분한테 해설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험장 가서 내가 이게 바로 그 수렴 구간을 요구하는 문제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수렴 구간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여기에서 질리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게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급수 문제에서 보시면 물론 감소해야 되고 연속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지만 급수의 문제나 이상 적분의 문제나 유사성을 지니고 있죠. 이제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급수에서 적분 판정법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번 문제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적분일까 그랬을 때 이상 적분의 문제가 아니라 적분 판정법의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뭐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씁니다만 저 내용이 미적분하게 뭐가 됩니까? 기본 정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적용이 된 거냐면 선적분에 적용된 문제가 4번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이제 여기에서 요구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강조하는 게 그린의 정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린의 정리를 일반적으로 강조하는데 그린의 정리는 조건이 있죠. 그린의 정리는 첫 번째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 C가 뭐여야 된다야. 그린의 정리가 되려면 C가 단순 폐곡선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C는 무엇이 아닙니까? 폐곡선이 아니죠. 단순한 건 맞지만 폐곡선이 아니죠. 그래서 아, 이 문제는 그린의 정리를 쓸 수 없구나라는 나오고 뭐 이제 써본다면 그린의 정리가 나오고 이때 얘를 P, 얘를 Q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린의 정리는 P, X, Y, Q, X, Y가 일개 편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X, 라운드 P,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X, 라운드 Q, 라운드 Y, 라운드 Q가 무엇이면 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런 거죠. 연속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때 C의 P, X, Y, DX 플러스 Q, X, Y, DY는 이것은 라운드 X, 라운드 Q, 마이너스 라운드 Y, 라운드 P, DA. 여기서 D란 적분 영역을 무엇으로 잡은 거예요? D로 잡아준 거죠? 그렇죠? 이때 이게 그린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발산 정리로 발전이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일단 선적분 문제가 나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뭐 칠판에 안 썼습니다만 프린트물에서 나왔듯이 얘가 무슨 곡선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폐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사실은 이게 시험장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쉽습니까? 시험장에서 이거 캐치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내용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C는 C1 union C2 union C3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문제는 C의 P의 DX, Q의 DY는 C1의 P의 DX 플러스 Q의 DY, C2의 P의 DX, Q의 DY, C3의 P의 DX, Q의 DY와 같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만 이때 이 C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1차죠. X, Y의 관계가 이것도 1차, 이것도 1차가 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세 번 다 뭐가 돼요? 1차로 구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아까도 했지만 시간 문제까지 따진다면 이 문제를 풀어서 5분 안에 이 답이 나온다는 것들도 물론 뭐 그 가제트가 있다가 뭐를 달아서 쫙 빨리 풀면 상관없습니다만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풀어도 물론 답은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도 이제 답은 나오는데 세 번째는 이제 이 문제가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적용하는 거죠.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처럼.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C의 P, X, Y, DX 플러스 Q의 X, Y, DY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얘가 완전 미분 방정식이면 그런 거예요. 그럼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말은 주어지려면 얘를 무엇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것과 얘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것이 같으면 얘네들은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얘를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EX죠. 얘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뭐가 돼요? EX가 돼서 같다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완전 미분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해줄 수 있냐면 FXY를 구해줄 수 있다는데 이것은 이제 뭐 구해보면 인테그랄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는데, 뭐 이게 공식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게 되면, 이때 이것의 값은 F의 시점, 아, 종점, 마이너스 F의 무엇과 같다요? 시점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은 꼴로 바꿔집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처럼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그 기술적인 문제를 보시면 얘를 그 적분해주면 y에 관해서 적분해주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3y, x에 관해서 적분해주는 거니까 3x 플러스 y2의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놈을 다시 무엇에 관해서 미분하는 겁니까? y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는 무엇이 돼요? 2의 x가 되는데 얘도 2의 x니까 얘가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적분하지 않고 무엇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적분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시키면 f의 여기에 3x 플러스 y2x의 종점이 몇이었습니까? 네, 칠판에 안 썼는데 종점이 0,2가 종점이죠? 여기가 0,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만 몇이었습니까? 이거니까 0,2고 마이너스 2,만 몇이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이 문제가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완전 이게 미분 방정식의 문제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시 말해서 이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저게 일반적으로 흔하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교사임용 시험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안타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는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미분 방정식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대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우고 또 세월이 흐르고 임용시험에 안 나오면 학점 딸 때 이외에는 보통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시험장에서 저게 머릿속에 쏙 들어왔냐. 이것은 좀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거를 알고 있던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는 문제가 되지만 저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완전히 어려운. 그러니까 뭐 문제는 풀 수, 이게 굉장히 이게 사람 잡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풀 수는 있거든. 이렇게. 원리는 알고 있으니까. 풀 수는 있는데 뭐는 걸리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면 문제 풀 때마다 마음속에서 뭐가 돼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점 복잡하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과정이 틀릴 가능성이 또 높아져요. 그러다 답이 깔끔하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뭐 깔끔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 왠지 자기 풀이 과정에 대해서 더 뭐가 돼요? 신빙성을 잃어버리죠. 나중에 이제 집착하면 시험 망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만 이 원리로 문제를 풀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저것 때문에 시험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아 그럼 미분 방정식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서 알아야 될 건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 미방이 주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억지를 쓰면 이런 거죠. 얘 미분하면 뭐예요? 요거죠. 그렇죠? 얘 그럼 거꾸로 적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나오겠죠? 이 관계를 이해하는 정도. 굉장히 어렵죠. 그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임용시험 문제를 다루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했듯이 시험장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오르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론이 어렵다 안 어렵다는 아니에요. 이론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했듯이 미분 방정식은 임용시험에서 공식으로 빠져 있습니다. 뭐 안 나왔으니까 빠져 있어 이 뜻이 아니라 공식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거리는 없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기입형은 뭐 내가 지금까지 세 문제 정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기입형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아이디어죠. 차라리 아예 못 풀겠다 그러면 속 편합니다. 아, 이행 내 말 들었더니 안 나왔잖아 하고 내 욕하면 끝나네요. 그 한 문제로. 근데 뭐가 제일 사람 잡는 거냐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풀리는 문제죠. 그게 이제 진짜 사람 잡는 건데 기입형은 절대
시험 출제위원이 여러분한테 시간과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기입형은 무조건 몇 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면 5분 안인데 이 5분이라는 시간은 문제를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문제를 읽는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한다, 풀었다, 답 쓴다 이런 시간을 다 준 게 5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입형은 정상적으로 하면 2, 3분 안에 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가다가 무슨 얘기가 이제 나올 때가 있냐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해야 돼요? 누가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제 공부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죠.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뒷 얘기들은. 그러면 나는 여러분한테 해줄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는 뭐가 되냐면 뒤에서도 시험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요. 나올 수 있는데 뒤에서 나올수록 시험 문제는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올수록 안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서 나올수록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절대 어떤 내용이든 뭐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미분방정식은 시험 영역에 빠졌으니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과목이 아니고서는 가능하면 여기까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고 뒤에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우면 무엇만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다.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두는 것이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어떤 저 시각적인 이제 측면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12번을 잠깐 봐 볼까요? 12번은 4점짜리죠? 그러니까 기입형은 2점이고요. 서술형은 4점짜리와 5점짜리가 있는데요. 5점짜리는 B형의 두 문제가 나와요. 6번과 7번이 5점짜리고요. 나머지는 서술형은 다 4점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2014년도는 서술형 답안지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막 정신없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것들이 4점짜리와 5점짜리 두 문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4점짜리가 됐건 5점짜리가 됐건 답안지는 다 몇 줄이냐면 네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줄 안에 나오는데 물론 비포입니다. 답안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칸을 만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둘로 나누든 셋으로 나누든 뭐 몇 칸으로 나누든 그거는 이제 상관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칸을 안 나눠도 답을 쓸 수 있도록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뭐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크게 잡으면 한 8줄 정도로까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할 수 있다요?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12번에서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제 얘가 하하는 요 안에 들어가죠. 구간 AB의 하하는 A고 상하는 무엇입니까? B가 되는데 하하는 안에 들어가 있고 상하는 안 들어가 있다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하한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하한 위상이라는 말로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주어지면 여기에 있는 이 멤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얘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이 말에 의하면 얘는 무슨 집합이에요? 열린 집합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얘는 무엇도 되냐면 닫힌 집합도 됩니다. 이게 하한 위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위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닫힌 집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닫힌 집합이 되려면 이것의 여집합이 무슨 집합이 된대? 열린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집합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은 이것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집합이 이것이 되는 건데 얘가 열린 집합이 되려면 모든 점에 근방이어야 된다. 그럼 모든 점에 근방이니까 인위적으로 여기 있는 점을 잡아볼 수도 있고 요 점을 잡아볼 수도 있고 요 점을 잡으니까 세 가지만 잡으면 대충 알 수 있겠는데 요 점을 잡으면 이것의 거리가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거리의 반으로 잡아주면 이 파란색은 빨간색 내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이 점의 근방이 되는 거죠. 얘가 되면 뭐 여기를 1쯤으로 잡으면 요 집합도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빨간색 안에 들어간다니까 이 점에 대한 근방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집합도 빨간색 안에 들어가니까 이 여집합 빨간색 부분이 열린 집합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집합은 열린 집합도 되고 이 집합은 동시에 뭐도 된대. 닫힌 집합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상한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퍼라는 의미에서 로우라는 의미가 들어간 거고 어퍼라는 의미에서 얘네들은 이제 무슨 위상을 만들 수 있어요? 상한 위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이 상한 위상도 얘네들도 특징이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닫힌 집합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상한 위상과 하한 위상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그려야 될 내용은 이 집합의 특징을 꼭 기억해두고 있어야 된다.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무슨 집합이다? 닫힌 집합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이제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물어봤냐면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적공간 예를 생각했어요. 그럼 적공간 예를 생각했으면 이것의 기저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의 기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정의역 속에 있는 것은 A, B가 되겠죠. 이건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똑같은 문자는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A, B, C, D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들어가 있다죠? 그래서 답안지에 꼭 써야 될 것이 요 놈이 무엇이라는 것을 꼭 써놔라요. 기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기에서 실제로 물어본 게 A인데 A의 내부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런데 문제가 A의 내부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A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이 되겠죠. 풀어서 해석하면 모든 내점들의 뭐가 돼요? 모든 내점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잡아주면 A라는 집합은 경계를 포함한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를 얘기를 할 때는 외부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점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열린 집합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요? 열린 집합의 모양이 닫혀 있다와 열려 있다죠. 이게 A, B죠. 그 다음에 C, D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 D가 열려 있다와 닫혀 있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집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대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열린 집합 속에 있는 멤버들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포인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본다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요 점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직관적 해석이 동원이 되는 건데 얘가 되는데 여기에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에서는 얘는 들어갈 수 없죠.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들어간다죠.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 때문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내부에 있는 건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요 놈들의 특징은 이렇게 되죠. 집합적으로.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무엇이 되냐면 x, y는 r by r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은 놈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A에 들어가면서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집합이 돼요? 열린 집합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열린 구간은 열린 집합이다야. 열린 집합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의의 한 점을 잡아주면 뭐가 돼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니까 얘는 다 뭐가 된대요? 내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내점이기 때문에 열린 구간은 무슨 집합이다요? 열린 집합이다고. 요 아래서도 마찬가지로 열린 집합이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열린 사각형은 전부 다 무슨 집합이다가 돼요? 무슨 집합이다요? 열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집합인 것이 분명하다? 열린 집합인 것이 맞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A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문제는 이제 내부를 하려면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거라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경계가 되겠죠. 경계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 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도록 무엇할 수 없다. 만들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답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유니언의 이것이 되는데 어디에 있는 경계만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경계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보면 X는 몇과 몇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Y는 0과 1 사이에 있다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조건을 X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Y는 0과 몇 사이에 있다. 1 사이에 있다가 쳐주는 거예요. 근데 프리 과정을 쓰시오 그랬는데 프리 과정이 뭐예요? 그런데 이건 프리 과정이 아니라 직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답안지에 적용이 안 돼, 점수에. 그럼 프리 과정이 뭡니까? 이게 프리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출제위원이 여러분한테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 점이 내점 안에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서는 얘가 뭐라는 것을 설명하라니 기저가 뭡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저를 쓰고 그냥 바로 무엇으로 넘어가면 된다야. 답으로 넘어가면 이게 프리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은 직관적 활동이니까 이것은 뭐 점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건 프리 과정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돼요. 절대 이런 거 프리 과정 쓰시고 그래서 꼭 뭐를 써야 된다라고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냐면 여기 있는 모든 점이 무슨 점이다야? 내점이 된다. 그래서 내점이 돼서 뭐 이것이 이러한 과정을 이 점이 내점이 되는 이유를 봤더니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열린 집합이고 이런 거 일일이 다 무엇할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쓰면 이거 네 줄 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물어본 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다 물어본 거고 이거와 얘를 물어본 거예요. 아까 지웠지만 열린 집합의 모양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를 물어본 거고 요거 하나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것이 A의 페프와 A의 무엇을 물어본 겁니까? 경계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도 시점의 문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경계와 페포를 물어봤느냐, 페포와 경계를 물어봤느냐의 차이는 답안지에 꼭 순서대로 써야 됩니까? 그런 룰은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문제 해결의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페퍼를 구한 다음에 경계를 구하는 게 쉽지, 경계를 구하는 것 다음에 페퍼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낼 때는 저자들이 문제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문제를 똑같이 푼단 말이에요. 풀면서 절차라는 게 있죠. 자기가 풀기 위한 절차. 그 절차에 맞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보단 뭐를 더 체크하래요? 요거를 체크하라는 거죠. 그러면 A의 페퍼는 뭡니까? A의 페퍼는 이건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부와 경계인데, 우리 경계는 나중에 풀라고 그랬죠. 이게 경계가 더 쉽지 않다고. 그럼 뭐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A와 A의 도집합? 그럼 이 문제를 구하려면 또 뭐 구해야 돼요? 집접점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얘 관점을 거꾸로 해석하면 얘는 뭐예요? X 디퍼런스 익스테리어 A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한테 뭘 구해봐라야? 쏘리. X가 아니야. 거기 있어보자. 잘못 표현했습니다. 요것의 뜻이 뭐죠? 거기 있어보자. 내가 좀... 맞네. 내가 지금 바보가 갑자기 돼서 안 지워도 되는데 요거죠.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얘니까. 오케이? 그러면 시각적으로 됐죠? 그냥 다이어그램처럼 한다면 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요 안에 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익스테리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페퍼라는 것은 익스테리어 얘를 제외한 노란색과 파란색의 유니언이 뭐다? A의 페퍼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본다면 A의 여집합은 무엇이에요? 여기죠. 여기인데 사실은 경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아까 얘네들도 무슨 집합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열린 집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점을 잡아주든 간에 항상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열린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익스테리어 자체가 무슨 집합이므로? 열린 집합이다. 야. 오케이? 그럼 열린 집합이니까 자동적으로 얘는 뭐가 돼요? 그냥 A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가 여러분들, 인테리어 A의 여집합이죠? 인테리어 A의 여집합 자체가 무슨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인테리어 A의 여집합 자체가 무슨 집합이다? 얘가 열린 집합이라는 얘기죠? 얘가 열린 집합이라니까 열린 집합의 내부는 뭐예요? 열린 집합 자기 자신이니까 X 디퍼런스 A의 뭐가 돼요? 여집합이 돼서 얘는 뭐가 된다? A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풀이 과정은 그냥 뭐 이거를 써도 되지만 아까도 했지만 이 풀이 과정의 핵심은 뭐다? 기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프론테리어 A는 뭡니까? 그러면 A 디퍼런스 무엇의 문제입니까? 얘가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러면 뭐 이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단 들어가는 게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픈데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말이에요. X가 0과 몇 사이에 있을 때 0과 1 사이에 있고 Y가 마이너스 1에서 무엇 사이에 있는 거? 1 사이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만 제거시키는 거예요? 얘만 제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경계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빨간색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경계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y의 값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요게 다 들어가는 거죠. 빨간색이 이꼴 1로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과 몇 사이에 있을 때. 이것이고 y도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1과 몇 사이에 있는 거? 0 사이에 있는 게. 이렇게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무엇에 해당된다요? 경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봤듯이 답만 쓰는데 몇 줄이 들어가겠습니까? 세 줄이 들어가겠죠. 프렌테리어 한 줄, 페포 한 줄,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한 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풀이 과정은 핵심적인 말은 무엇을 여러분한테 요구한 거다? 기저를 표현해달라 그런 뜻이고, 이거를 표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린 구간은 1번에서 하한 위상이 됐건 상한 위상이 됐건 열린 구간은 항상 무슨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라는 거고, 하한 위상에서 얘는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무슨 집합이다? 폐집합. 상한 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무슨 집합이다? 폐집합이라는 걸 같이 인지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풀이 과정을 쓰시오. 그러면 풀이 과정을 일일이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이 답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뭡니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된다? 기저를 어떻게 표현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표정이 그래 너는 안 어렵냐? 이제 이런 표정인데 항상 얘기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시험장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답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토폴로지가 나왔을 때 토폴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위상도 마찬가지고 선형대수도 마찬가지고 현대대수의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좀 덜합니다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기저의 개념인데 근데 군론에서는 기저란 말 없죠. 군에서는 기저라는 말이 없는데 그 대안적인 요소가 생성원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성원 찾는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사람들이 순환군에서만 찾아봤는데요 그런다고. 순환되지 않아도 생성원은 존재합니다. 단지 하나에 의해서 생성되느냐 하나로 생성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순환군이냐 아니냐가 판별 나오는 거지 생성하는 건 언제든지 찾아줄 수 있다. 단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생성원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기저를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R3 공간 3차원 공간 하면 3차원 공간 속에 벡터가 얼만큼 있습니까? 언카운터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세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3차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E1, E2, E3죠. 100, 010, 001만 알면 우리는 3차원을 다 무엇해 줄 수 있다.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R3 전체를 물어보지만 실제로는 R3를 이해하는 데는 무엇을 이해하는 것과 동의어가 됩니까? E1, E2, E3 벡터를 이해하는 것과 뭐가 돼요?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저는 기저라는 말의 뜻은 뭐 1차 독립이고요. 생성하고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기저가 대변하는 것은 대표라는 겁니다. 전체를 무엇해 줄 수 있다? 대표할 수 있고 전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때는 기저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기저를 구해 판들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굳이 무엇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저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대수에서 군론에서 보면 순환군이 아니고서는 생성원 찾는 활동을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찾아본들 문제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안 되더라야. 안 되니까 뭐가 돼요? 굳이 애써서 뭐 할 필요 없다. 구할 수가 없는 거,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순환군은 생성원 하나만 찾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그거 하나로부터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할 때 그것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따지는 거죠. 위상수학도 마찬가지로 기저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런데 위상수학과 선형대수학에서의 기저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되냐면 선형대수에서는 기저는 유일하지 않지만
기저를 구성하는 벡터의 개수는 유일합니다. 개수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언어가 뭐예요? 차원이죠. 근데 위상수학에서는 기저를 구성하는 열린 집합의 개수는 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개념이 없어요? 차원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목에서 제시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활동도 유의미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수학에서 수학과 언어와의 일반적인 언어의 차이는 뭐냐면 수학은 새로운 언어가 나오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보단 기존에 사용했던 언어를 대변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오개념이 생기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어떤 언어가 나오게 되면 그 언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상생활의 언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보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오개념의 원인이 된다고 한 이유가 절대적으로 신봉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분 정도 수준이 되면 중고등학생들은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도 되면 알아서 걸러낼 겁니다. 필터가 좋은 필터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매년 하는 얘기지만 반응은 똑같습니다. 절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러한 내용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기출문제를 여기서 다뤄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지금 뭐 기출문제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설명하는 게 뭔 뜻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관점으로 다뤄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방법론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이거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올 때 공부할 때는 나도 이제 해설서를 만들 때 막 굉장히 길게 씁니다. 네 줄짜리에 안 들어가죠. 내 해설을. 네 줄짜리에 안 들어가는 해설을 씁니다. 그건 해설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는 답 쓰는 걸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을 강의하려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 안에서는 그것을 짧은 공간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어넣어야 될 때 꼭 들어가야 될 내용과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이 있는 거죠. 뭐 우리 드라마로 본다면 드라마에서 줄거리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 중심으로 하죠. 뭐 지나가는 행인 삼 이런 사람들 뭐 누구나 안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수학에서 목적과 도구가 있으면 목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필요한 절대적인 키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대신 풀이하는 과정, 디테일한 과정, 그거 생략했다고 여러분한테 감점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원리, 딱 하나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거고, 공부할 때는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답안지 쓸 때는 무슨 원리라는 것만 명시하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병행하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이제 그 프린트물 7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프린트물 7페이지는 뭐 내 강의 계획서를 써놓은 겁니다만 여러분한테 내 강의 계획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이거 다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설명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교수 방법은 내 방법이니까 안 설명하라고 학습 방법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보시면 그 테이블에 진행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진행 방법이라서 화살표 이렇게 그냥 한눈에 쏙 들어오게 그 화살표 표시된 데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개념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방법에선 개념 학습을 해야 되겠죠? 개념 학습을 하는데 이게 참 개념이라는 말이 쉬운 말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이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또는 발생적 배경을 알면 참 행복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책에서도 그런 배경이 잘 나와 있지 않고요. 아마 학교에서도 그러한 강의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잠깐잠깐씩은 얘기했었는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개념학습이라는 것은 좀 일반적으로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학습이 주어지면 이 개념학습을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저러한 개념학습하면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는 뭐 요즘 대세가 누굽니까? 프리덴탈이죠. 그래서 올해도 시험 나오는 뭐 수학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대세는 아니지만 DNS의 무엇이 됩니까? 다양성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공 개념에서는 물론 역사 발생적 원리를 활용하면 참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사료도 이렇게 많지 않고 아주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와닿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DNS의 다양성 원리가 여러분에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도 그 DNS보다는 DNS라고 했는데 혹시 알아들었죠? 우리 때는 딘지라고도 읽었다가 뭐 다이너스라고도 읽었다가, 하여튼간 이 사람 이름은 하나인데 부르기는 건 여러 가지죠. 곰 세 마리와 같죠. 자, 이 DNS에 대한 그 관점에서 다양성의 원리로 이제 접근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개념 학습을 할 때는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다양성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 되면 다양성이 공부하는 데 그 방해되는 요소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 적의 그 다양성의 원리에서 5개념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그 형식적 구착화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덜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다양성의 원리의 입장에서 접근해 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이 다양성의 원리에서 이제 접근해 나갈 때 이것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개념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얘가 나오겠죠? 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원리죠.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주어질 때 이게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Q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만? 결론만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몰식학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수학은 결론만 있잖아. 수학은 답이 하나잖아. 그래서 막 수학은 1차원적 사고만 하는 줄 아는 아주 그 무지막지하게 이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학은 뭐가 됩니까? 이런 게 있죠. 내가 영어 못하는 영어를 한번 쓰면 Mathematics is free란 말이 있죠.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수학은 자유다. 안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죠? 이행래가 한 말 아닙니다. 이게 오일러가 했나 페르마가 했나 대충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우리 좀 억지를 쓰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과 경론에서 문제 제기 활동 있죠? 문제 제기할 때 이제 문제 제기 활동엔 도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도전. 뭐 이제 도전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너 나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야? 말한 그 도전이에요. 부정적 의미로. 다시 말해서 기존의 틀을 무엇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깨보려고 하는 게 일종의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기존의 틀을 바꾸면 결과도 뭐가 된다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한 틀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수학은 자유다라는 이제 언어를 쓰는 건데, 내가 이 말을 쓸 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P가 바뀌면 뭐도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P가 바뀌면 Q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Q만 기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 풀다 보면 1, 2, 3이라는 조건 중에서 1, 2만 쓸 때가 많습니다. 3번은 안 문제 푸는데 쓰여지는 이유를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기에 제일 좋은 발례가 뭐냐면, 얘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발례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없는데 만드는 건 불편하겠지만 있으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례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있대요?
그 명제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야? 조건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니까 발리의 목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객관식일 땐 발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피이명 퀴다라는 명제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발리고 이거를 그 강옥희 선생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짓예들기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거짓예들기, 발리들기 뭐 이름은 이제 달리 쓰고 있습니다만 하여튼간 발리를 먼저 이제 드러나서 개념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것만 가지고는 공부를 하는 데는 어렵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는 가능하나 무조건 무엇으로? 쉬운 예로 들어라 그랬죠. 어려운 예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개념이 연상될 수 있는 무엇을 모델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가 된다면 그 다음엔 이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관련 이론을 공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도 말한 DNS적 사고고 현대화 운동의 방법이에요. 학습 방법. 정의, 예, 정리. 그 다음에 증명. 이런 식이 이제 현대화 운동에서 강조했던 학습 방법인데 여러분은 충분한 그 정도 수준이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론이 나오는데 이 관련 이론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명하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것은 그냥 그 이론이 맞구나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확인 안 해도 그 이론 맞아요. 여러분들이 증명하든 안 하든 그 이론은 이미 뭐야? 참인 것으로 판명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증명이라는 것이 나온다면 이행해라는 사람은 이 증명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지 이 명제가 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17세기, 18세기의 학설이 잘못됐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련 이론 나왔으면 이 정리에 의미를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겠지만 고전을 읽어라 고등학교 때요. 고전을 읽어라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우리 애한테 고전을 읽으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전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는 어떻게 돼 있대요? 살아남았다는 거죠. 고전이니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면 사라졌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내가 쓴 학설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도 헷갈려요, 이제. 뭐 웃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웃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97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97년대에 썼던 이론이 지금이 몇 년쯤 됐습니까? 나 굉장히 내가 어렸을 때 박사가 됐어. 나 늙어서 박사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가 썼던 이론들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끔 가다가 내 이론 쓰는 사람들한테 메일이 와요. 이거는 어떤 뜻으로 썼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100년, 2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책자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공부할 때 뭐를 찾아라요? 그 이유를 찾아라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왜 쓰여졌습니까? 왜 좋습니까?가 나오면 왜 좋은지에 대한 그 관련된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 건 아니다.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서 뭐에 포커스를 둔대? 증명에 포커스를 둬버려요. 증명은 덜 중요해요. 최근 시험 문제 봐보세요. 여러분 책자에 나와 있는 문제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 게 몇 문제나 있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왜 이론이 이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느냐. 그런데 살아남은 것 중에 살아남았으니까 대단한 이론이란 얘기예요. 이 대단한 이론 중에서도 또 짱이 있죠. 뭐예요? 대단하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한테 경의를 표해야 돼. 그래서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이론이죠. 뭐 페르마의 정리를 들어. 그냥 이 이론을 쓰는 것보다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존경의 표시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까지 집어넣습니까?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뭐 이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없죠. 전부 다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이론은 없단 말이야. 그것에 심취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코시의 정리, 페르마의 정리, 뭐 그 라그랑제의 정리, 뭐 갈로아 이론,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온단 말이야. 이랬을 때는 그 이론이 그냥 그 정도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접근해 나가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나,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이론 나올 때 증명은 두 번째다야. 꼭 스터디하라고 그러면 증명하는 거야. 증명 잘했죠. 그러면 와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하고 넘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거고요. 이게 어려울 때가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죠. 그때는 뭐가 되냐면 관련된 무엇을 푸는 게 좋아요. 예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학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특수화와 일반화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특수화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특수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와닿지 않는 사람은 관련 예제를 풀다 보면 이 예제가 아 이래서 요 예제가 좋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곁들이면서 공부하라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끝나도 좋지만 가능하면 무엇까진 가는 게 좋다. 우리 이제 뭐 우리의 목적은 학문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교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엇과 연계시킬 수 있다면 기출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면 좋은데 이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을 보려면 요즘 무슨 책을 잘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능을 보는데 우리 때는 하여튼 정석이었어요. 그럼 정석을 본다고 치죠. 근데 정석을 봐야 될, 기본적으로 정석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라고 치자야. 그런데 초등학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정석 풀죠.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초등학교 존경에 맞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걔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부모들의 강요에 의해서 정석을 푸는데, 정석학원 다니고. 그런다고 아는 건 아니죠. 뭐,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다섯 바퀴 돌려야 돼. 다섯 바퀴 돌리면 뭘 합니까? 모르는데.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수준이 안 되는데 그게 나온다니까 하는 것은 바보짓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무조건 다 풀어봐야 된다? 지금 기출문제를 다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기출문제는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봐야 되는데 이때 이 기출의 의미는 나는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이 이론을 다지고 기출문제를 풀면 왠지 무슨 느낌이 듭니까? 중요하다는 느낌을 더 갖죠.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기출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이걸 기출 문제를 하여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그때마다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겁니다. 지금 아니라 나중이라도 풀어봐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지금 기출 문제가 다루기 어렵다고 그래서 내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 2월에 할 때는 기출 문제인데 이 기출 문제가 너무 깊게 안 들어갔다라면 다루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루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다루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오류가 발생될 때 오류.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됐다라고 보죠.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쉽게 말해서 틀렸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만드는 게 뭘 만들자 그래요? 참 좋죠. 그렇죠? 오당노트를 만들자고 하는데 나는 이제 우리 애나 그 관련된 이제 누가 물어보면 오당노트 만들라는 말 안 하고 수학 일지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오당노트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이 오당노트를 하면 틀린 거 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린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오류가 발생되면 원인 분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연필로 쓰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펜으로 쓰게 되면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오류의 원인이 나올 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든다면 조건이 1, 2, 3이 있는데 내가 조건 3을 빼먹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일일이 깨알같이 쓰는 겁니다.
뭐 조건은 됐는데 결과를 해석하는데 결과 해석상에 오류가 발생이 됐다. 나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데 꼭 들어가야 돼요. 결론은 이거다가 아니라 나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이러한 오류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 그래서 나의 최초의 생각을 반드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원인이 분석이 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정을 해 나가겠죠. 그럼 수정을 해 나가는 데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수정을 해 나가는 데는 공부의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해요? 공부의 시작은 복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와서 틀렸단 말이에요. 틀렸는데 이거를 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알 수도 있는 거고요. 해답지를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 알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친구한테 물어봐서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방법을 처음에는 카피해 보는 겁니다. 카피를 하는데 수정본을 쓸 때는 여기에다가는 이 카피한 것을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중요한 건 거기예요. 그러면 자기 거로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안 보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하다가 멈췄다 그러면 아직 내 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내 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을 쓰는 것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답 노트는 어디에다 만드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면 오답 노트 따로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별로 도움 안 돼요. 진짜 도움이 되는 건 틀린 데다가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아까도 얘기했죠. 풀었던 거 나중에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 파트에다가 내가 어느 파트에다가 됐으면 거기다가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했는데 틀렸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해놔서 반성하고 다 과정을 거치고 했는데 맞추면 그래도 그냥 붙여놓는 거죠. 근데 또 틀릴 수 있죠. 그럼 거기다가 덧붙여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틀렸는지가 자꾸 이게 틀리는 걸 또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입견 같은 거예요. 처음에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해버려요.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정을 해도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에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 바보 같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아니라 진짜 이유를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적나라하게 써놔도 된다 야. 적나라하게 써놔도 되는 건데 뭐 이거 누구한테 검사 맡으러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꼭 써놓고 이것을 계속 해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두 번 뭐 아마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내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하면 한 10개 중에 7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가고 3개 정도는 또 틀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돌리면 뭐 틀리는 게 뭐 하나 정도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다 맞춘다든지 하면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이 고친 걸로 푸는 사람들은 나중에 10개 중에 7개 정도가 또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할 때 이 오답 노트는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아마 1, 2월은 굉장히 성공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몸에 배워야 돼요. 이게 그 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뭐가 되냐면 이게 몸에 뵐 때쯤 되면 아 이제 나 잘 됐구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집에 하고 맨날 싸우는 게 이거예요. 너는 아빠하고 몇 년간 공부하면서 이거를 틀을 잡아놨다가 요 녀석이 숙제 검사했을 때 다 했어 잘했어 어디 보자 하고 맞았네 하고 하면은 맨날 해답지 보고 있고 일일이 검사해서 하면은 이제 또 풀고 이제 그렇게 막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중3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 나갈 때 그러한 과정들을 자기 것을 꾸준히 해 나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양이 이만큼 됐다가 이렇게 계속한 사람은 9월 10월 11월 가면 갈수록 하루에 한 페이지가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게 여러분 계속 하지만 양은 굉장히 줄어들고 속도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그래서 이 방법을 꾸준하게 실행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 교육론이라는 거 여기 있죠? 원래 수업을 하다 보면
강의하는 사람보다 원래 듣는 사람이 지쳐요. 나는 수업 끝나고 나면 지치고 수업 끝나고 나면 온몸이 아프다는 둥 막 그러고 있는데 수업할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분위기를 잘 못 느끼고 여러분들은 막 들어야 되니까 그냥 막 피곤함이 오고 아우 저 인간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아우 이제 이런 느낌이 오고 원래 다 그렇습니다. 나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이제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 조금만 더 참고 자 수학 교육론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1월에 나갈 자료에 그냥 일부만 살짝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내일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엇을 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집합론, 그 다음에 정수론,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 꼭 알아야 될 내용. 그래서 이제 타임은 세 타임이 될 겁니다. 느낌 있죠? 지금 한 타임에 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 느낌 오죠? 하여튼 몇 타임 정도? 세 타임 정도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거, 공부하는 방법, 뭐 어떤 건 어떻게 봐야 된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갈 거고. 이 내용은 이제 내가 금요일날 수업할 내용들을 여기다 여러분한테 목차로 이렇게 이제 먼저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목차로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적어도 1, 2월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뭐다? 알아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돼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수학 교육의 목적, 그 다음에 그 1편이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1장이 수학 교육의 목적, 2장이 수학 교육의 발달, 2편이 수학 교육론, 1장이 수학 학습 심리학, 2장이 문제 해결, 그 다음에 3장이 학습 수준 이론, 그 다음에 4장이 수리 철학,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1, 2월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1, 2월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1, 2월에는 이제 좀 친해졌다라고 친다면 3, 4, 5, 6월까지쯤 되면 얘네들은 이제 마치 친구처럼 그냥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정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교육론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로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트물 맨 6페이지를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면 이제 요 그림이 나와 있죠. 그쵸? 이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엇에 대해서 수학 교육의 변천이라는 것을 여기다 이제 제시를 했는데 수학 교육의 이제 변천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보통 수학 교육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수학 교육의 목적은 그럼 뭐 네 가지요. 그래서 뭐 정신도야성, 실용성, 심미성, 문화적 가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죠. 그래서 뭐 이 시대에 따라서 플라톤, 페스탈로치, 뭐 프레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표적으로 플라톤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듀이, 폴리아, 라카토스, 프로이덴탈 이런 경우들이 이제 나와있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수학 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수학 교육의 목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이제 가장 뭐 대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프로이덴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으면 수학 교육의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는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학습 방법이 이루어지겠죠. 교수 방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맞는 교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하진 않고 큰 그림이지만 뭐 프로이덴탈은 뭐 수학적 안목을 기르는 것을 수학 교육의 목적으로 했다. 그럼 수학적 안목을 기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 내용을 공부할 때 이 프로이덴탈의 이론이 쏙쏙 와 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덴탈 하면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네덜란드 하면 직관주의가 이제 제시가 되는 거고 직관주의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의 제자이자 동료가 누굽니까? 올해도 이제 이 프로이덴탈하고 제자가 다 시험에 나왔죠. 반일레죠. 그리고 반일레 부부라고 그래서 반일레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난 반일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반일레. 그럼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이 된 겁니까? 네덜란드 직관주의에서 출발이 됐어요. 근데 이 프로이덴탈이나 반일레가 왜 이런 이론이 나왔는가를 보면 이 사람들은 현대화 운동, 즉, 매차 교육과정 우리나라식으로 따진다면 3차 교육과정, 현대화 운동을 비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는 현대화 운동 시절에, 즉 내가 어렸을 때 그 시절에 선생님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아니다. 그건 취소.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교육과정 틀리니까. 그럼 내 졸지 할아버지가 돼서. 이분들이 이제 현대화 운동에 맞춰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수업 시간에 졸고 자고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루해하고, 그러니까 교사가 아무리 열정만 가지고 수업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화 운동 방법만으로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잘한 애들만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수학을 좋아하라고 하게 만들 것이냐를 했을 때 프로이덴타는 모든 사람들이 수학을 좋아하도록 만들자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모든 사람이 좋아하려면 딱딱한 수학보다는 뭐예요? 현실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 동화책도 좋고, 학생, 뭐, 지금식으로 만들면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합니까? 게임 하는데 관심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수업 교구로 자꾸 무엇 하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게 RME라는 말이 나온 거죠. 현실과 결부된 수학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무엇 하도록? 수학을 즐겁게 하도록 하자. 그게 수학적 안목을 형성하자. 근데 반일레는 이제 기하학습 수준에서 얘네가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3학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학년이라고 해서 수준이 뭐인 것은 아니다. 같은 것은 아니니까 수준에 맞는 무엇을 지도해야 되겠다?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누구의 주장이다? 반일레의 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준학습 이론이라는 말에서는 똑같아요. 디테일함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공부를 할 때 관련성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면 이 사람들의 이론이 조금 더 쉽게 와닿고, 그래서 그런 이론이 나온 이유가 나오고, 이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접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학 교육의 목적을 전반부에 둔 이유는 일반적인 네 가지 목적을 강조하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도야성, 심미성, 문화적 가치, 실용성, 이거를 강조하기 위함이 여기에서 목적을 1편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수학 교육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다음에 학자에 따라서 어떤 관점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자는 의미에서 수학 교육의 목적을 여기 처음 앞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같이 가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교육론을 공부하려면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를 알아야 되냐면 교육과정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면 하나만 하면 되고 운이 나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결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이 나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가 돼버리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개정 안까지. 시험 볼 때까지는 그게 안 나왔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면 현행 교육과정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간 논문으로 나와야 돼요. 논문이 안 나오면 언론에서 나온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과정을 단답형으로 공부하는 건 부담이 안 돼요. 근데 교육과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철학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나오죠. 그렇죠? 그럼 왜 가르칠 것인가가 수리 철학이에요.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뭐야? 수학교육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수학교육 심리학과 수리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과정을 읽어버리면 그냥 껍데기만 읽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1, 2월에서는 교육과정이 안 중요해서 안 다룬다가 아니라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놓자. 배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런 것을 제일 이해하기 좋은 건 지도서라고 내가 얘기했죠. 지도서 보면서 그런 것을 이제 보충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사실 조금 더 늦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도 들었고 또 그 피로도 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프린트물은 이거 아닙니다. 다른 프린트물이 이제 새롭게 나갈 것이고요. 내일은 세 가지 내용을 할 겁니다. 수학교육 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집합론에 대해서
집합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수론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선행학습 개념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뭐 정수론 뒤에 있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수나 정수론을 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는 덜 나오는데, 알아는 돼야 되는 거. 그럼 시험에 덜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원에서 잘 강의 안 해요. 학원에서는 강의 잘 안 하는데, 알긴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쉬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교과 경론하고 쉬고, 집합론하고 쉬고, 그 다음에 정수론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내일은 손에 손 잡고 옆에 같이 오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